목표가 하나일 때 담대해진다라는 점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를 해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초등부 모든 학생들이 사명자가 되고 어떤 일을 맡겨도 그걸 완수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하나님께서 되길 바랍니다. 필요한 건 열정입니다. 열정의 불꽃이 임해야 돼요. 환경에 묶이지 않고 원망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늘 원망해. 아,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열정 있는 사람은요, 고난 때문에 오히려 기대해요. 내가 얼마나 더 성장할까. 열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배의 능력이에요. 웅진그룹의 윤석 회장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긍정이 걸작을 만든다. 걸작을 만드는데 그 이유가 긍정이에요. 긍정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한 일본의 여자분을 소개합니다. 아라카와라는 60대 여자분이에요. 60대 여자분인데 건강식품회사 세일즈 매니저입니다. 수만 명의 세일즈맨 그 제치고 늘 성과가 좋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되게 건강하고 뭐 다리 튼튼하고 얼굴 잘생기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각장애우였어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아들이 운전을 대신해 줍니다. 하루에 660km를 다니고 한 달에 평균 2만 km를 달린 거예요. 엄청난 이동 분량이고 택시 기사님보다도 많이 차를 탄 거예요. 실제 나이보다 근데 이분이 10년 더 젊어 보인대요. 아, 우리 초등부도 그래요. 어떤 드럼친 선생님이요. 나이가 28살 같아. 원래 나이는 묻지 마세요. 되게 젊어 보여. 엄청 젊어 보여. 왜 그러겠습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원래 나이는 현우 아빠랑 동갑. 젊으신데 우리 그 윤석호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그 여자분에게 세일즈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여자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오로지 열정과 사랑으로 달려갔습니다. 말재주가 아니고 기술이 아니라 열정. 내 가슴속에 열정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열정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구되는 것만큼 안 해요. 초등부 그래. 예배가 10시 40분부터 시작되면은 꼭 얍삽한 인간들은 꼭 설교할 때 들어오거나 꼭 지각하거나 그게 습관이 돼요. 왜 그래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늘 노예같이 살아가. 불평하고 투덜대고 학교 생활할 때도 아, 선생님 정말 재미없어 따분해 맨날 불평하다가 학교 가서 시간 낭비해. 제일 불쌍한 사람 뭐예요? 그곳에서 내가 바꿀 수 없다면은 즐겁게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아무리 불평해봤자 선생님 바뀌나? 안 바뀌어. 아무리 불평해봤자 엄마가 바뀌나? 엄마 싫어했더니 딱 다른 날 옆집 아줌마가 와. 내가 네 엄마야. 말이 돼? 주어진 걸 가지고 불평하는 게 제일 바보 천치예요. 바뀌지 않는 건 감사함으로 수용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어제도 목사님 되게 기뻤어요. 초등부 학생 한 명을 전화했더니 김모 학생이에요.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참 그 아이는 늘 빛이 나고 늘 승리하는 아이야. 이제 누군지 알겠지. 그 아이에게 전화했더니 어떤 운동을 배운대요. 운동을 배운대요. 야 그럼 너 대회 나가겠네 했더니 대회 안 나간대. 뭐야 그럼 뭐 대회도 안 나가면 왜 안 했더니 대회가 주일날 있대요. 주일날 대회 있으니까 나 안 나간대. 나는 예배가 귀하대. 와 목사님 그랬어요. 내가 네 제자가 되어야겠다니 뭐 이 정도 가지고요. 어우 대단해. 기특해 아주. 예배가 중심이니까 주일날 나 딴짓거리 안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니까. 그게 신앙이네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영혼을 팔고 딴 데가 있어. 내 영혼은 죽어 지옥 가도 되니까 돈만 좀 벌자. 내 영혼은 죽어 지옥 가도 좋으니까 그 대회 좀 나가보자.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예배 선택하고요. 기도 선택하고요. 우리 교도 그 시각장애인 형제 오늘 오거든요. 저녁에 특주합니다. 윤석현 형제라고 윤석현 집사님인데 너무 트럼펫 세계적으로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형제분이 그랬어요. 저한테 자기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죄를 범할 수가 없다고. 자기는 뭘 음식을 먹을 때에도 안 보이잖아. 탄하게 기도해야 된대요. 눈으로 유혹을 안 당해. 우리 가끔 식당에 가면 식당 앞에 지나가면 막 보여주잖아. 아, 우리 맛있는 비빔밥 사진 봤는데 먹어보니 맛 되게 없어. 근데 윤석현 형제는 그런 유혹이 없어. 다 눈 앞이 안 보이니까 다 기도해야 된대요. 뭐든지 오늘 뭘 먹을까요? 오늘 뭘 먹을까요? 근데 참 묘한 게 신기한 게 기가 막히게 선택을 해요.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 이게 왜 가능했어요? 그는 앞을 보지 못한다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묻는 거야. 약하십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학교 생활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 어떤 친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내가 순종할까요? 어떻게 이길까요? 어려움 때문에 기도의 사람 되는 거. 이게 신앙 그게 열정이에요. 오늘 사도바울의 열정을 봅니다. 오늘 사도바울의 열정도 세 가지 환경을 이겼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목표에서의 담대함. 사도바울의 목적은 딱 하나 예수님 증거. 세 번째 부르심이에요. 첫 번째 환경을 이겼습니다. 로마의 죄수로 호송됐습니다. 손에 수갑도 채워지고 말씀대로 이제 군인이 그를 파수하고 있고 감시병의 감시하에 감옥에 살면서 하는데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어때요? 어느 집에 머물면서
이제 거기에 구금돼 있습니다. 그 집에서만큼은 자유롭게 지내요. 감시병들이 있지만 바울은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방문자들에게 자유롭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익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요 감옥 생활하면서도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요. 자유롭게 사람들 맞이할 수 있으니까 복음 막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감격 있으면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왜 전도 안 할까? 왜 소개 안 할까? 세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이 없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던지 없으니까 전도 안 하지. 또 하나 알리고 싶지 않다던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아는데 귀찮은 거야. 감격이 없으니까. 또 하나 전도의 방법을 모르니까 전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배우면 돼요.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 오늘 예배 후에 전도하러 갈 거거든요. 초등학생들 예수님 증거하러 이 홍대 일대에 증거하러 갈 거라고요. 전도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증거하면 되게 기쁠거려? 물론 거절도 많이 당할 거야. 거절 당하지만 주님이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주님이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영광이 만다고요. 여러분들 전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 버리신 죽도록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 여러분 예수님 사랑에 눈이 멀잖아요.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젊은 전도사님 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좋아하는 여자분이 있으니까 데이트를 했대요. 어디서 했냐니까 교회 봉고차에서 데이트를 했대요. 어떻게 데이트했냐니까 김밥 하나 사오고 떡볶이 사오고 얼마 안 해요. 해봤자 5천원밖에 안 해. 그거 가지고 차 안에서 같이 김밥 먹고 떡볶이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그 전도사님 얘기합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이 20대 후반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자와 자매와 있으니까 봉고차면 어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와 있으니까 떡볶이하고 김밥이 어떠냐는 거예요. 또 컵라면도 먹었대요. 예수님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평수가 무슨 상관이야. 집에 뭐 40평이든 50평이든 그게 뭔 상관이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예수님 사랑한다는데요. 그놈의 외모가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가끔 지난번에 누가 목사님 여기 점 빼라고 점. 점 뭐예요 점? 목사 코입에 점 있는데 안 빼도 잘 살아요. 왜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계신데. 물론 점이 너무 커져가지고 점이 얼굴을 가리면 안 되겠지. 그럼 수술하겠지만 괜찮아요. 사는데 지장 없다고. 왜요? 예수님 증거하는 게 목적이니까. 신앙생활 기쁘게 하십시오. 근데 교회 다니면서 따분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 교회 올 때 지지 끌려와. 아 엄마 이게 뭐야 이게 또 가야 돼. 예배가 지루하고 성경도 읽기 싫어지고 성경 읽으라고 할 때 집어던져 버리고 미친놈이죠. 예수 믿는 게 왜 행복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 사는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 또 세상도 너무 좋아해. 양다리 인생들. 그러니까 어때요? 두 여자를 한꺼번에 좋아할 수 있어? 오늘은 A랑 데이트. 저녁에는 아침엔 A랑 데이트. 저녁엔 B 여자랑 데이트. 쌍코피나. 아무 행복이 없어. 휴대폰 만나 휴대폰 걱정할 걸? 어이 보면 어떡하나 하고. 한 분만 사랑하는 한 여자만 사랑하듯이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고 나머지 모든 거 돈을 주거나 명예를 주거나 이거 수단이에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 증거하라고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도구로 준 거가 숭배하고 있어? 마이크 왜 있어요? 왜 있어요? 목소리 크게 나가라고 멀리까지 복음 증거되라고. 그럼 누굴 바라봐야 돼요? 마이크 주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마이크야 너 대단하다. 병신이야 아주? 하나님이 쓰라고 준 걸 가지고 우리 숭배하고 있어. 돈 쓰라고 줬는데 쓰진 않고 돈. 좋은 학교 가서 잘 가르치다가 그 학교 보냈는데 학교 자랑만 해. 아 내가 나온 학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나 영어 유치원 나왔어요. 영유? 영유가 나오네. 에?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뭘 자랑해?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죠. 22장 30절 예수께서 말하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요. 어때요? 가끔 보면 그래요. 부모가 교회 못 나와. 부모가 무슨 일이 있어. 근데 애는 왜 안 나와? 아 물론 이해가 돼요. 차 타고 같이 오니까. 근데 이 시대가 참 어리석은 게 편안해지니까 부모가 아프면 애가 못 나와. 애는 건강하잖아. 근데 애가 왜 못 나와? 가슴이 아파요. 아 적어도 3, 4학년 이상 되면은 버스 탈 줄 알아야지. 안 그래요? 3, 4학년 안 타면 뭐 기부스하고 차 타고 오나? 맨날 그놈이 엄마 언제 나 데려다 줄 거야. 야 밥통이냐 너? 이 나이가 막 3학년이야 인마. 근데 부모가 안 나오면 애도 못 나와. 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애가 혼자 못 간대. 이 부모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보다 애를 더 사랑해. 그래서 그놈의 애 새끼를 편하게 보낸다고 차 운전 안 하면 애가 교회도 못 와. 명심하세요. 엄마가 아프거나 아빠가 아프다 할 때 너희들 얘기해. 너희들이 나 택시 타고 갈 테니 택시비 주세요. 얘기하라고. 그 택시 탈 때 나한테 전화해. 민 목사님 앞에 내릴 테니까 목사님이 나의 안전을 위해서 전화 받아달라고. 민 목사님 내가 나가 기다릴 테니까 그날 택시비 좀 내면 안 돼?
택시 타면 못 가나? 택시는 왜 있어? 택시 타고 오잖아. 근데 엄마가 안 가면 애들이 못 와. 아빠가 운전 안 하면 애들이 안 와. 애들을 다 바보 병신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부모들이. 야성이 있어. 야성이. 야성도 없어가지고 맨 빌빌 기기만 하고 학교 가서 왜 기가 죽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스리는 거예요. 애들 누가 왕따 시키면 딱 한마디 하는 거야. 야 인마 뭐야 인마 어디 왕따 시켜. 막 친구가 욕할 때 야 입 다물어 인마 쫄지 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쫄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기가 죽어?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지 마. 한마디 하면 걔가 쫄아. 알겠습니까? 우리는 폭력이 아니어도 이길 수 있어요. 내 안에 영적인 권위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 학교 생활 갈 때 재밌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스리게 했거든. 나를 통해 영향력을 줬거든. 기죽지 말고 예배 가운데 담대하게 서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목표에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돈이 목적인 사람은 돈 없으면 걔 교회 와서 기죽어. 제가 돈이 없어서요. 누가 돈 보고 교회 오래? 믿으려고, 믿음 생활하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돈 없는데 괜히 기죽어. 아, 없으면 어때? 그 돈 많은 김상 선생님 있으니까 사달라고 하면 되잖아. 아, 은사가 다 있다고, 각자 다 있다고요. 은사 있는 거 나누면 되잖아. 은사 더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왜 없다고 난리를 쳐? 목사님 노래요. 내가 찬양, 목사님 찬양. 뭐 목소리 찬양 듣는 건 잘할 수 있어요. 아, 이럴 때는 좀 음이 높이 올라가겠구나. 요건 멈추자. 이럴 때는 숨 넘어가겠구나. 목사님 찬양 별로 잘하지 못해요. 그런다고 뭐 내가 연습해야 되나? 내가 매일마다 학원 다니면서 음악 학원 다니면서 야, 음정 연습 안 해요. 설교 준비해야지. 찬양은 잘하시는 정윤 선생님이 있고 잘하는 레나가 있고 잘하는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 김상 선생님 또 얘기 나왔네. 이 찬양 사역자가 있잖아요. 뭘 걱정을 해?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내게 주신 은사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럼 담대한 거예요. 돈이 없어도 학벌이 변변치 않아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담대하거든요. 그 증거하는 거예요. 어느 여집사님이요 신방 갔더니 그래요. 고개는 못 들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저는 교회 나가는데 우리 집 애들이 교회를 아무도 안 나가요. 죄송해요. 전도는 누가 하는 거야?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죠. 근데 누가 믿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줘야 되는데 왜 부모가 죄책감을 가져? 왜? 부모는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그 자녀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근데 왜 부모가 기가 죽어? 옛날에 그래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목사인데 목사님 부모님 아직 교회 안 나오거든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25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아버지 마음 열리고 있다고. 근데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은 가족도 전도 못했는데 무슨 목사를 하고 있어요 라고 말은 안 했는데 그 얼굴이 읽혀지고 있어. 그분 교회 요즘 안 나와. 왜 남을 판단을 해? 하나님이 믿음을 주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증거하는 거야. 얘한테 증거했어요. 안 믿어요? 그럼 딴 친구 증거하면 되지. 가족이 안 믿어요. 증거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선교 가면 되지. 되는데 열리면 가는 거예요. 제주선교 6월에 있죠. 가요 다 제주선교. 등록하라고 제주선교. 지우 아버지도 등록했죠? 내가 알고 있어. 지우 아버지도 등록한 거 미리 알고 있는데 지우 아버지가 있는 팀이 벌써 거의 다 제주선교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길이고 주어진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외모 가지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이번에 어떤 드라마 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그래요. 예쁜데 재수 없는 애가 있어.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예쁘게 태어난 건 축복이야 막 이래. 그따위 말을 해요. 여러분 예쁘게 태어난 게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몰라. 예뻐가지고 맨날 인상 찡그리고 남 껌 찍찍 씹고 남 무시하잖아. 걔 재수 되게 없거든. 아무도 없어. 근데 예쁜 얼굴은요 웃는 얼굴이 예쁜 거예요. 예쁜 얼굴은 상냥한 게 예쁜 얼굴이에요. 그게 예쁜 거야. 아시겠습니까? 배려하는 게 예쁜 얼굴이에요. 우리 초등부도 선생님들 여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다 예뻐요. 왜요? 아이들 사랑하고 미소 지을 줄 알고. 지난주에 초등부에 김모 어떤 선생님께서 어떤 치마를 입고 오셨어요. 그분 나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김선미 선생님이라고. 지난주에 치마를 입고 오셨는데 목사님 얼굴이 활짝 웃고 있길래 목사 딱 보는 순간 어? 여고생인가? 오 너무 예쁘신 거야. 여고생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 정도로 차상 선생님이 누나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 이거 아시겠습니까? 예쁘게 뭐가 예뻐요? 밝게 웃고 성령 충만하고 그게 예쁘고요. 남자 누가 잘생긴 거야? 인사 잘하고 미소 지을 줄 알고 격려할 줄 알면 그 남자 잘생긴 거야. 근데 뭐 겉으로 뭐 얼굴이 조각상인 것 같은데 인사도 그따위로 안 하고 목이 기부스해서 인사도 못해. 지나갈 때 보이는데 외면해. 인사도 할 줄 모르고 뒷정리도 할 줄 모르고. 그러면 걔는 못생긴 애야. 잘생긴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하고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그게 잘생기고 예쁜 거예요. 기준이 바뀌는 거야. 그게 믿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주어진 걸로 낙심하지 않고 오늘 이 사실 나오잖아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이 증거하는데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대요. 어디로 가면 돼요? 믿는 자 향해 나아가면 돼요. 다친 거 가지고 연연할 거 없고 믿는 자 향해서 열정을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영화 얘기할게요. 터미네이터 1, 2 참 재미나게 봤습니다. 터미네이터 1에 보면 아노드 슈왈제네거라고 근육질의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터미네이터 1에 보니까 그 존 코너라는 미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1은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영화야. 근데 되게 재밌어. 유튜브로 한번 봐봐. 유튜브로 그 요약된 거 봐봐. 되게 재밌어요. 터미네이터 영화 존 코너라는 미래 지도자가 있는데 미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미래 세계가 기계들이 있습니다. AI 같은 기계들이 나와가지고 인간들을 막 이제 점령하는 거야. 싸우는 거야. 이번에 유튜브 보니까 되게 웃긴 게 있어. 어떤 AI 로봇이 있는데 그 로봇에게 짐 옮기는 거 막 시켰거든. 로봇이잖아. 짐을 좀 옮기다가 로봇이 쓰러졌어. 옮기다가 지쳐가지고.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로봇인데 로봇이 짐 옮기다가 쓰러졌어. 아야야 힘들다. 사람들이 다 슬퍼했어. 야 로봇도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예배 빠지고 죽어라 일만 하다가 쌍코피 나고 쓰러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 미래 세계가 기계들이 인간을 점령하는데 인간 중에 이제 기계랑 싸우기 위해서 인간 이제 군인들 있잖아. 그 군인의 반군 리더가 존 코너예요. 이제 존 코너가 지도자인데 기계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인간과 싸우는데 기계들이 이제 밀리는 것 같으니까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를 가서 그 인간 지도자 존 코너를 아예 죽여버리려고 시간을 거꾸로 간 거야. 과거로 가서 이 존 코너의 출생을 막아야겠다. 얘 못 태어나게 해야겠다. 그래야 기계가 이기잖아. 그 인간 지도자 존 코너를 아예 못 태어나게 하려고 과거로 갔습니다. 과거로 가서 다 끝내버리려고 터미네이트 하려고. 터미네이트가 종료하더거든요. 이 존 코너를 터미네이트 시킨다고 로봇을 보냈는데 그 로봇이 T101이라는 터미네이터예요. 종교를 찍으려고. 아놀드 슈왈제네거 그렇게 했는데 터미네이터가 과거로 가서 존 코너를 없애야 되니까 그 엄마를 아예 죽여버리려고. 엄마가 애를 임신하기 전에 그 엄마를 죽이려고. 엄마 죽이면 애가 안 태어나잖아. 과거로 가서 그 엄마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주 집요함이 무서워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몸이 쇠덩어리고 겉은 인간이거든요. 중간에 불이 타. 얼굴이 막 피부가 벗겨져. 얼굴에 그 기계가 보여. 근데 끝까지 따라가. 그리고 한 번은 쇠가 드러나고 어떤 압축기 프레스 기계에 눌려가지고 막 몸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박살났는데 끝까지 쫓아가요. 언제까지요? 눈에 빨간불이 꺼질 때까지. 끝까지 내가 존 코너 엄마 죽이겠다 따라간 거야. 눈에 빨간불이 꺼질 때까지 몸이 진짜 기계가 거의 반 진짜 불구가 됐는데 끝까지 따라가. 내가 저 존 코너 엄마 죽이겠다고. 물론 악한 역할이지만 목사님은 그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생명의 불꽃이 꺼지기까지 멈출 수 없는 거 그게 복음 증거예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병들어도 약해도 부족해도 내가 멈출 수 없는 거 그게 뭐예요? 따라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다시 한번 힘차게 전도하는 일에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이 사명 위에서 끝까지 질주하십시오. 그게 부르심의 삶이고 그게 가장 영광의 삶이고 그 열정 있는 자에게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자리에 진행하겠습니다. 신사도행전 찬양하겠습니다.